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이 윤희상 씨, 작곡가 윤희상 씨에 대해서 지나친 흠모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대해서 비판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희상 출생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요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국민과 함께 윤희상이 사랑했던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의 소리를 그 음악에서 발견하고 즐길 날을 기대해 본다. 이윤 씨는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독일에서 끌려와가지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뒤에 대통령 특사로 석방돼 독일로 가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국가정보기관의 판단에 의하면은 북한의 문화공작원 역할을 하면서 친북 활동을 넘어서 민족 반역자, 희대의 독재자, 김일성 찬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이라는 그 그늘 속에서 북한은 유럽에서 대남 공작을 하고 하는데 아주 유효하게 이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가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으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사죄를 하면은 귀국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해서 결국 외국에서 타계했습니다.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할 때그 부인인 김정숙 씨가 경남 통영의 동백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윤희상 씨의 무덤 앞에 심었습니다. 그 화강암으로 된 석판에는 아마 이 석판도 가져온 모양인데 석판에는 대한민국 통영시의 동백나무 2017-75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족 반역자 김일성 추종자의 묘에 헌화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김정숙 씨는 저도 통영에 가면 동백나무 꽃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조국 독립과 민주화를 염원하던 선생을 위해 고향의 동백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가져오게 됐다. 전용기를 타고 정상회담에 이용되는 전용기를 타고 올때 이것을 가져왔으니까 그 정성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한 윤희상이 염원했던 민주화, 그게 어떤 것이었느냐? 그건 절대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 즉 공산주의를 의미한 것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에도 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에도 문장을 따져보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과 함께 윤희상이 사랑했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윤희상과 함께 이 땅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모두는 아니잖아요. 일부잖아요. 윤희상의 정체를 알면은 윤희상과 함께 이 땅, 이 바다를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 음악을 즐길 날을 기대해 본다고 했는데 이미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윤희상 음악회도 있고 윤희상의 이름을 딴 음악당을 만들려다가 현지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음악당 이름을 바꿨습니다. 윤희상 음악을 한국에서 금지시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가 부산에 있는 부산고등학교였습니다.
부산고등학교는 교가가 윤희상 작곡, 유치환 작사였습니다. 윤희상 씨가 간첩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재판에 넘어가서 판결을 받는 그 순간에도 또 윤희상 씨가 유럽에서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산고등학교는 계속 윤희상 작곡의 교가를 불렀습니다. 오공화국도 박정희 정권도 그것을 부르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윤희상을 음악가로 인정한 것이죠. 북한 공산주의 집단에 영혼이 넘어가기 전의 그 순수한 예술가 윤희상 씨를 인정한 거죠.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 음악까지 혹시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 속에 악보 위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아니, 윤희상 씨를 누가 존경을 했습니까? 음악가로서 존경하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 윤희상을 누가 존경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존경 속에 이것은 사실 오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연설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측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안보에 대해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정보 판단을 잘못한다고 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윤희상 씨에 대해서는 참 따져볼 일이 많습니다. 경제학도인 오길남 씨를 북한에 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길남 씨가 가족을 가지고 데리고 북한에 갔다가 처자식 남겨놓고 탈출을 했더니 그 오길남 씨 보고 다시 북한에 가라고 하더라. 뭐 이런 증언도 있고요. 또 윤희상 씨가 김일성의 총애를 받아서 민족 반역적 일을 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윤희상 씨는 예술가니까 그 모든 반대한민국적 활동을 용서해야 된다는 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술과 국가는 엄연히 구별해야 됩니다. 예술이 국경이 없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최근까지도 히틀러에 큰 영향을 주었던 바그너의 음악은 공연 연주를 금지시켰습니다. 최근에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바그너는 히틀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히틀러에 의해서 이용된 작곡가라 해가지고요. 이 경우는 예술이 국경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카소의 예가 있습니다. 피카소는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독일이 스페인 내전 때 지금 바스크 지방의 게르니카라는 도시를 폭격을 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은 그 비극을 그림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스페인이 프랑코 독재하에 있을 때는 미국에 뉴욕에 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이 민주화되면서 마드리드로 돌아와가 지금 소피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는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피카소는 프랑스 공산당원이었습니다. 한국전에서 미군이 학살을 했다 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공산당이 막 선전자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더니 미국 FBI가 비자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은 국경이 없지만 예술인한테는 국경이 있는 것입니다. 윤희상에게도 국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는 민족보다 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이 예술, 그럼 예술이 국가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입니다. 국가의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그럼 김일성을 헌모했던 윤희상을 헌모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이야기인데 이것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에 위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추종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이냐. 히틀러, 스탈린 추종 행위보다 더 나쁘다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와 주체 사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가 있느냐, 반감이 있느냐, 정의감이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윤희상 국가반역자죠. 국가반역자 무덤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름으로 식수를 할 수 있느냐? 추모할 수 있느냐? 없죠. 대통령이란 직책, 그럼 물론 공인으로, 대통령이 아닌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한 오해가 있다. 예술이 국가와 이념을 무시하고 무조건 통용되어야 하고 예술인은 반역질을 해도 존경을 받아야 한다 라는 이런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사안에 대한 중요한 사실 판단, 정보 판단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 하는 잘못된 정보 판단에 근거해서 관계 법률을 다 어기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통해서 한국 원자력 발전 백지화 계획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얘기고 마치 윤희상 씨가 무슨 탄압을 받은 것처럼 좋은 일을 했는데 탄압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이런 글을 볼 때 이 부분에서도 정보 판단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정보 판단을 잘못하면은 수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죽는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에서 올리는 이 정보 보고를 제발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특히 윤희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100주년이라도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하려고 했더니 이미 국가기관이 심사를 거쳐서 발행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말도 아닌 이유로 그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글과 말을 남길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